본 영상은 풀버전 영상을 간추린 짧은 영상입니다. 자세한 영상 레시피는 풀버전 영상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세기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.
신기했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쪄주세요. 그러면 더 맛있더라고요. 그냥 팬에다가 익히셔갖고 번거로우시면 팬에다가 익히셔갖고 드셔도 좋긴 한데요. 이렇게 한번 더 쪄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한번 드셔보세요. 쪄졌어요. 이제 완성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조린 간장을 아까 그 팬에다가 이거 익혀놓은 팬에다가 기름을 따라내지 말고요. 거기다 간장을 살짝 졸여갖고 위에다가 소스처럼 얹어갖고 드시든지 아니면 초간장을 만드셔가지고선요. 그 초간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. 저는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완성 접시를 이렇게 하나씩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했지만요. 여러 개 담아갖고 소스를 전체적으로 다 뿌린 후에 상에 올리셔갖고 하나씩 하나씩 서브하셔갖고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. 가지찜을 팬에다가 굽고 남아있는 기름을 닦아내지 마시고요. 뿌려갖고 드시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. 여기다가 쪽파나 부추 좀 뿌려주시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또 예뻐가지고 더 식욕이 돋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하셔갖고 드시면 돼요. 식기 전에 어머니 모시고 나와갖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